자, 3강. 벌써 3강까지 왔습니다. 3강은 지금까지 앞에서 2강까지는 뭘 했습니까? 우리가 명사, 주로 명사의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이제 3강은 형용사라는 품사의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형용사의 기능에 있고 옆에 제목이 명사 수식과 형용사 보호라고 했죠. 자, 요거는 우리가 앞에 강의 시작하기 전 처음에 챕터 1 설명 강의, 제일 첫 번째 강의에서 형용사의 기능을 잠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걸 이제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어의 형용사는 형용사의 어미인 니은, 는으로 끝나며라고 했어요. 자, 어미 이야기 다시 해볼게요. 한국어의 특징, 어미. 조사와 어미입니다. 잊지 마세요. 자, 어미 중에 앞에서 우리가 동사형 어미는 다라 그랬고, 이 니은이나 는은 형용사형 어미입니다. 즉, 얘들이 붙으면 대부분 형용사죠. 그래서 니은이나 는으로 끝나는 형용사는 이렇게 명사를 꾸미죠. 명사가 뒤에 이렇게 따라옵니다. 그래서 볼까요? 너의 넓은 마음. 그래서 넓은 이 마음을 꾸며요. 은은 니은으로 끝났고 마음을 꾸미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고 이게 이제 뭐 형용사의 첫 번째 기능이에요. 명사를 수식해준다, 꾸며준다. 그리고 형용사형 어미를 동사형 어미로 바꾸면 쉽게 동사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형용사형 어미 니은이나 는을 다라고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뭔 소릴까? 즉 이거요. 한국어는 모든 형용사가 공통된 어미 니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모든 동사도 다라는 종결 어미를 가지고 있어요. 동사형 어미. 그래서 어미를 이렇게 어미만 바꾸면 형용사가 동사로 될수 있다는 이야기고, 거꾸로 말하면 뭐다? 동사의 어미를 바꾸면 동사가 형용사가 될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때요? 어미라는 게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영어에는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어가, 선생님도 사실 옛날에 한국어 우수하네도 잘 몰랐는데, 사실 이렇게 책을 만들면서 느낀 점들이, 야, 이렇게 해서 한국어가 굉장히 좀 유연하고 우수한 언어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자, 어쨌든. 그래서, 네 마음은 넓다 했을 때 넓은 마음을 꾸몄는데, 이걸 문장화 시키면, 네 마음은 넓다. 너의 마음은 넓다가 됐어요. 넓으니 넓다가 된 거죠. 니은이라는 형용사형 어미를 동사형 어미 다로 바꿔버리니까 이 형용사가 명사를 꾸미는 게 아니라 이때 형용사는 뭐라고 불러야 되냐면 보호라고 불러야 됩니다. 왜? 너의 마음의 상태, 즉 주어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표현하기 때문에 보호라고 부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때 보호는 앞에 우리가 명사가 보호로 쓰이면 명사보호라고 불렀고 이 보호는 뭐라고 부르게 되겠어요? 당연히 형용사보호라고 부르면 좋겠습니다. 자, 밑에 거기 옆에 예문부터 보기 전에 박스 설명부터 한번 볼게요. 형용사의 꾸밈을 받은 명사를 명사구라고 부릅니다. 자, 이건 또뭔 소리냐? 자, 한번 볼게요. 자, 한번 볼까? 바다인데 깊은 바다, deep sea라고 합시다. deep sea, 바다. 자, the deep sea. 그럼 어떻게 돼요? deep이라는 형용사가 sea를 이렇게 꾸며줍니다. 그죠? deep이 없을 때 the sea는 뭐라고 부르냐면 그냥 명사라고 부릅니다. 선생님, 단어 두 개잖아요. 자, 이 한정사라고 불리는 건 단어로 취급을 안 해줘요. 단어에 안 끼워줘. 그래서 어쨌든 the sea는 그냥 명사라고 불려요. 그런데 deep이 들어가서 sea를 수식하면 이게 덩어리가 됐죠. 깊은 바다. 뗄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러면 이 덩어리를 뭐라고 불려야 되냐면 얘가 문장 속에서 하는 역할은 뭘까요? deep의 역할을 할까요? sea의 역할을 할까요? 당연히 바다라는 명사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기능은 명사고 생긴 모양을 뭐라고 불러야 되냐면 구. 자, 구는 그때도 말한 것처럼 두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하나의 품사 역할을 하는 걸 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어들이 모였죠. deep과 c가 모였어요. 그래서 명사이면서 하는 일은 명사이면서 형태는 구다. 명사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네요.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한다라는 말을 형용사는 명사구를 만든다라고 이해해도 좋겠죠. 맞잖아. 그죠?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서 명사구를 만든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구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 그러니까 명사구란 기능은 명사, 형태는 구다. 얘가 몇개 밑에 나와 있는데, 내 친구들은 그냥 내 친구들, 명사일 뿐이에요. 그런데 내 소중한 친구들 하면 뭐가 된다? 명사구가 되는 거고, 이 시간, 그런 명사지만 이 행복한 시간 하면 명사구라고 불린다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그 오래된 이야기, 명사구. 알겠죠? 자, 그래서 옆에 다시 이제 예문으로 가보면, 그래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명사구 이형식 문장이라고 해놓은 거예요. 자, 명사구라는 건 예를 들면 그 깊고 푸른 바다는 명사구예요. 얘는 이제 명사 역할을 하는 거지 이 자체가 문장이 아닌 거죠, 그죠?
근데 얘가 문장화 시키는 이거를. 그 원래는 뭐였냐면 그 바다는 깊고 푸르다였겠죠. 그러면 그 깊고 푸른이라는 형용사, 명사 수식화된 형용사가 깊고 푸르다라는 보호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부지런한 개미, 개미는 부지런하다. 이 작은 곤충, 이 곤충은 작다. 저 이상한 그림, 저 그림은 이상하다. 어때요? 손바닥 뒤집듯이 할 수 있어야 돼, 이거를. 일단 영어는 나중에 하고 한국어부터 이야기하자면 한국어의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서 만들어진 명사구와 이 명사구를 원래 문장으로 되돌려 놓는 이거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있고 그런데 영어는 어미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랬습니다. 영어는 어미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딥씨라고 합시다. 그죠? 이 딥씨를 가지고 더 딥씨라고 했을 때 이거를 가지고 이걸 문장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한국어처럼 그 바다는 푸르다, 깊다 이렇게 하려면 더 씨가 주어가 되고 딥으로만 해놓을 수가 없어. 왜? 딥은 형용사니까 동사 역할을 못해요. 그죠? 그래서 얘가 동사처럼 보이게 하려면 앞에서 우리가 명사를 마치 동사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비동사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the sea is, 연결동사인 is를 써주면 is deep 해서 이게 푸르다라는 느낌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is는 뜻을 가진 게 아니에요. 단지 얘를 동사로 만들어주는, 동사처럼 보이게 해주는 거예요. 그때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보호라고 합니다. 주어의 상태가 어떤지 나타내주는 형용사 보호예요. 형용사 보호. 자, 기억해 두세요. 역시 이형식 문장입니다. 자, 그래서 영어로 한번 이야기해보면 The deep and blue sea라는 명사구가 문장이 되면 The sea is deep and blue. 어때요? The deep and blue sea. The sea is deep and blue. 뒤집듯이. 자, diligent ants. 아주 부지런한 개미들이죠. 문장으로 하면 방금 diligent ants였으면 어떻게 돼요? Ants are diligent. 이해되죠? This small insect. 이 작은 곤충. This insect is small. is만 넣으면 돼요. 비동사만 넣으면 되는 거죠. That strange picture. 명사구입니다. 문장화 시키면 That picture is strange. Most busy people. 대부분의 바쁜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쁘다. Most people are busy. 할 수 있겠죠? 자, 이게 마음대로 되기 바랍니다. 그럼 be라는 게 이렇게 영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옆에 이제 설명이 쭉 나오는데 옆에 박스 설명은 선생님이 방금 말했던 게 다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 없어요. 단, 이형식 문장의 보호를 주격보호라고 해도 좋겠지만 그 주격보호라고 불리는 보호를 우리는 이렇게 분류합니다. 명사보호냐, 형용사보호냐라고 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형식 문장의 대표적인 보호 두 가지. 보호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명사, 형용사. 뭐 어떻게 돼요? I'm a Korean. 명사보호입니다. 근데 I'm happy 하면 형용사보호인 거죠. 비동사가 연결, 가교 역할을 해줘서 문장이 형성된다. 됐죠? 자,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 뭐 몇 개 쭉 나와 있는 거 그냥 선생님이 이렇게 지나가지만 여러분은 거기 예로 나와 있는 것들 한번 꼭 입으로 해보고 이해해보기 바래요. 기왕이면 명사구는 외우면 좋아요. 자, 어쨌든 그리고 마지막 박스 가보면 뭐 앞에 다 설명했던 거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단어, 워드라는 건 고유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어를 기능, 펑션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고 단어를 기능에 따라서 분류한 걸 품사, part of speech라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명사, 동사, 형용사를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얘들의 기능을 정리해볼까요? 이 품사 중에 명사라는 품사는 적어봅시다. 명사, 동사, 형용사. 자, 이미 이제 좀 지도를 그릴 만한 게 생겼으니까 문장 성분, 주어, 그리고 동사, 목적어, 보호 이렇게 표시해볼게요. 자, 선을 그어봅시다. 명사라는 품사의 화살표는 어때요? 주어 역할, 목적어 역할, 보호 역할. 동사를 제외한 모든 품사, 문장 성분 역할을 합니다. 동사는 뭐? 동사밖에 못한다. 형용사는 오늘 배웠죠. 그래서 명사를 수식합니다. 명사 앞에서. 한국어는 니은이라는 형용사형 의미를 쓰지만 영어는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니은으로 썼던 형용사형 의미를 다라는 동사형 의미로 바꾸면 이 형용사는 명사를 꾸미는 게 아니라 뭐가 됩니다? 보호가 됩니다. 그죠? 명사 보호가 아니라 형용사 보호라고 불리는. 즉, 요거는 CN이지만 요때는 CA가 되는 거죠. 형용사 보호. 됐죠? 요렇게 해서 만든. 근데 영어는 이해 안 되니까 뭐 한다? 요걸 보호로 쓰려면 비동사라는 걸 써먹는다. 요렇게 이해를 해요. 자, 됐고. 그러면 요런 의구심이 생길 수 있어요. 앞에 명사 보호일 때는 be 말고 become 있었잖아요. 상태가 변할 때, 당연히 형용사 보호일 때도 become을 쓸 수 있죠. 근데 요 become은, 요 다음 챕터에서 우리가
이 형식 동사가 be만, be, become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할 테니까 그때 가서 하도록 하고, 요 지도, 요 맵. 요까지 하면 대부분의 기능, 이제 그 다음 뭐 부사 또 나오겠죠. 자, 이거 스스로 한번 그릴 수 있도록. 말로 표현할 수 있도록. 아, 요건 짧으니까 요런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자, 쌤이 옛날에, 자, 옛날이 아니지. 자,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수업을 합니다. 수업을 할 때, 가능하면 이렇게 물어요. 한 명을, 한 명 보고, 오늘 배운 내용 또는 맵을 다 배운 친구들한테는 맵 전체를 가지고 스스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나는 들을 테니까 네가 설명해봐라. 자, 이게 뭔 소리냐면,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고 내가 누가 설명해 주는 걸 듣고 아, 나 알아, 이해했어 라는 거 하고 자기가 그거 이해한 걸 딴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하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 학원에 가면 학원이나 우리가 이게 사교육을 받으면 이런 느낌이 들어요. 와, 선생님이 대부분 유능하죠. 잘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유능한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들을 때 아, 기분이 좋아요. 막 잘 안 되던 게 해결이 막 줄줄 됩니다. 영어도 막 해석이 막 쑥쑥 되고 들을 때 이해가 다 돼요. 수학은 막 안 풀리던 게 막 너무 쉽게 풀려요. 선생님 풀면. 그죠? 그리고 알겠지? 알겠지? 그럼 뭐야? 예, 알겠어요. 알겠어요. 이제 알았어요. 그럽니다. 근데 막상 돌아서서 자기가 해보려고 그러면 또 안 되죠.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속는 거죠. 그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선생님은 전체를 알고 있고 그걸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설명한 걸 내가 안다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해했을 뿐이지 내가 진짜 알고 내게 된 게 아닙니다. 아직은. 그게 내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이해한 걸 반드시 설명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선생님처럼 딴 사람한테 설명해 줄 수 있으면 그건 진짜 그 사람이 아는 거죠. 그런데 내가 알았던 것 같았는데 딴 사람한테 설명하려고 해보니까 아이 막 헷갈려요. 헷갈리고 잘 안 돼. 그러면 아직은 내게 아닙니다. 명심해 두세요. 그래서 그렇게 해 봤을 때 뭐가 어떤 특징이 생기냐면 공부라는 게 그렇죠. 내가 정말 모르는 게 뭔지 아는 게 뭔지 구분이 돼요. 안다 모른다가 정확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걸 안 하면 내가 뭘 알고 있고 뭘 잘 모르고 있는지 판단이 안 돼요. 그러면 항상 공부라는 게 미심쩍게 되죠. 꼭 기억해둬요. 옛날에 EBS에서 다큐멘터리 했던 게 중에 학교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었죠. 그 다큐멘터리를 했고 그걸 책으로 만든 건데 거기 보면 그 뭐라 그러더라? 그걸 메타인지력이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메타인지력. 메타레코그니션. 뭐 이렇게 해서 메타인지력이라고 했는데 메타인지력이 뭐냐? 즉 아주 공부를 잘하고 기계적으로 잘하는 친구 말고 아주 능동적으로 공부를 잘하는 상위 몇 프로 친구들의 특징이 뭐였냐면 메타인지력이 강하다. 그럼 메타인지력의 핵심은 뭐냐?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의 구분을 잘한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간단해 보여서 아이 저걸 뭘 설명을 해 다 아는 걸 하지 말고 다 안다면 누군가한테 설명을 해봐요. 전달할 수 있는지. 내 설명을 들어줄 사람이요 쌤 없는데요. 그러면 벽을 보고 설명을 해봐요. 벽을 보고 벽을 보고 설명하기 좀 못하면 가까운 친구나 아니면 부모님이나 동생이나 형이나 누나를 데리고 한번 설명을 해봐요. 그러겠죠. 니 뭐 하는데? 그러면 내 설명 한번 들어봐. 잘 이해되나? 이렇게. 자, 어쨌든 군더더기 이야기를 좀 했네요. 짧다 보니까. 자, 정리합시다. 형용사의 기능. 형용사 하기 전에 한국어는 어미가 발달해 있다. 그래서 니은으로 끝나는 형용사형 어미를 다라는 동사형 어미로 바꾸는 게 아주 쉽다. 그래서 명사를 니은으로 명사를 꾸미던 명사를 꾸며서 명사구를 만들었던 형용사를 다라고 붙이면 문장이 돼버린다. 이해되죠? 자, 이 아름다운 세상. 이게 원래 문장은 뭐였을까요? 이 세상은 아름답다. 너의 소중한 인생. 문장은 뭐였을까요? 너의 인생은 소중하다였습니다. 니은이 다로 바뀌면 끝나는 거예요. 영어는 어미라는 개념이 없다. 그래서 비동사라는 걸로 연결을 해서 형용사를 보호처럼 쓴다. 그래서 this beautiful world라는 명사구를 문장화시키면 this world beautiful이 아니라 뭐다? this world is beautiful 해야 된다. your 뭐 valuable life 하면 뭐다? 문장은 your life is valuable, precious 이렇게 만든다. 알겠죠? 그리고 그때 비동사 다음에 온 형용사를 형용사 보호라고 부르며 역시 이 형식이다. 주어의 상태가 어떠한지 설명해주고 있다. 이 형식 문장에서 보호는 주격 보호라고 불리지만 우리는 명사 보호냐 형용사 보호냐라고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했으면 합니다.
자, 숙제 꼭 하시고 프랙티스가 이번엔 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찍을지는 아직 고민이에요. 한 방에 다 찍을지 아니면 나눠서 찍을지 아니면 조금만 해서 한 방에 찍는 게 좋겠지. 어쨌든 수고했고 숙제하고 자기 노트 만들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끝!